네, 이번 순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신감 있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불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불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많은 시민분들께 다양한 궁금증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물어봐주세요. 저희 자연수님께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SNS 자신감 밴드나 BBS 불교방송 자신감 홈페이지에 게시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질문을 봤더니 좀 강력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질문은 정말 큰 고민 사연인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깨에 뭐가 내려왔는데 좀 무거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한 10년 이상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게 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무교적인 부분, 네. 그 다음에 유교적인 부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불교 가리키고, 그 다음에 현대 종교를 가리키거든요. 이게 네.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교적인 얘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객관적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시기가 있어서 구슬해야 된다. 사실 이게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슬, 내림구슬에서 어떻게 보면 무당이 되라는 얘기인지 네. 아니면 뭔가 좀 몸이 안 좋고 신병이라는 건 뭐냐면 몸 안에 몸이 아픈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이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개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몸을 개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자전거예요. 근데 1인용 자전거예요. 1인용 자전거. 거기를 둘이서 타려면 좀 자전거 형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네. 1인용만 있으면 안 되죠. 뒤에 안장이라도 하나를 더 달아줘야 사람이 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개조하는 게 신병이에요. 그래서 네. 신병의 특징은 홀순날에 아프기 시작해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와요. 네. 잘 모르겠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아파.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과 달리 어떠한 기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걸 해소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슬에서 그거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쳐내겠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하나는 아예 내림구슬에서 아예 내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양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 가지고는 사실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 사연에는 자세히 네. 보면은 그 따님께 신기가 있다고 하면서 구슬해야 산다는 대목이 있으니까요. 신기는 우리나라 사람 다 있어요. 신기라는 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신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분위기 잘 맞추고 굉장히 화합 잘하고 그 다음에 어디 놀 때 이렇게 흥이네요. 흥. 그렇죠. 그런 네. 게 있는 사람이 신기해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끼가 있다. 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 끼가 너무 없는 사람들은 신기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산이 많으면 그러니까 평야 지역에는 별로 없어요. 산이 많은 지역에서 이런 신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산악 지역이거든요, 대부분. 아라라 출신이에요. 아라라 출신. 5,000m. 왜요? 산에서 뭐 기운을 받나요? 산? 그렇지.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신기 같은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신기라는 걸 방송에서 다루기가 사실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연원이나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새로운 식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유 아나운서님은 신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 어때요, 스님? 왜냐하면 이게 신기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죠? 저도 신기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신기가. 네. 그러니까 신기가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사회생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약간 무미건조합니다, 사람이. 진단을 내려주셨네요.
좋은 얘기인 줄 알았지만 대령산에 가보세요. 거기 끼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막 친밀하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형형하면서 이렇게 막 잘 붙고 막 이렇게 금방 분위기 맞추고 어디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어색한 분위기 못 참고 뭐라도 해서 막 질러내고 그걸 막 화합시키고 막 끌고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 신기해요. 대부분 신기해요. 단지 그 신기가 작용력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놀이로 가는 이러한 그냥 건전한 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하고 관련되면 이제 영매가 되는 네. 거예요. 약간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신기하고 묵기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기는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다 신기해. 그 끼 있는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름 예지력이 있어요. 통밥. 한국 문화 중에 예,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밥 문화가 있어요. 모든 여자들 다 얘기하잖아요. 육감이 있어. 아, 나만의 좋아. 좋아. 나만의 뭔가가 네. 오빠는 몰라. 뭐 이러면서 뭐 뭔가가 있어. 네. 물론 뭐 제가 보기에는 다 선무단급도 안 되는. 그리고 신기를 더 좋게 하고 싶으면 긴 생머리가 훨씬 유리해요. 무슨 안테나 있나요? 같은 역할을 하는 안테나 건가요?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동서에서 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삼손 머리 깎이고 완전히 이렇게 절단이 났잖아요. 그리고 제갈량 같은 경우가 술법 부릴 때 딱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상투를 풀어헤치고 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심을 세우고 하면 여자들은 긴 머리를 좀 자르고가 있고 네. 남자들은 투쟁하고 뭐 이러려면 삭발하고 뭐가 네. 나와요. 그리고 신기 있는 사람들이 예지력 같은 게 있어요. 뭔가 느낌, 분위기 파악 이런 거 잘하죠. 신기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걸 가지고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신기 있는 사람은 딱 봐가지고 아 이거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싹 빠져. 유은태 씨 머리를 길러보는 건 어떠세요? 대학교 때는 사실 길렀었습니다. 아, 머리 어깨까지 오는 찰랑찰랑 머리였는데요. 정말요? 제가 그 사진을 다시 봐도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고요. 저희는 사실 지금 신기에 대해서 네, 조금 네. 이제 이모저모로 알아가고 있는데 질문 주신 분께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질문이었을 맞아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만약에,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만약에 이게 단순히 무병 때문에 무병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이렇게 장악해 들어오려고 할 때 아픈 거거든요. 그것을 쳐내려고 구슬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신기를 사실 없애는 방법은 합리적 사고가 최고예요. 네. 합리적 사고가 최고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우리는 합리적 사고 이런 것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사고를 아주 익숙하게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사람인데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한 것 이 두 네. 가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속성은 합리적 사고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인간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주변의 평가들이. 근데 스님, 네. 네. 저희가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 합리적 사고라는 것으로는 확실하게 좀 답을 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에게 질문을 주신 분께 좀 더 알기 쉬운 말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내림굿이나 굿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고요. 합리적 사고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합리적 사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해결을 하고 싶으면 규칙적인 시간들을 끊어서 규칙적인 일들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귤이 두 개가 있어. 너 어떤 거 먹을래? 라고 하면 그냥 아무거나 집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랜덤이 걸릴수록 신기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것을 잡아야 돼? 라고 하는 판단을 계속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기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네. 외부에서 나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멍때리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이 끊기는 거. 네. 의식이 끊기는 게 뭐냐면 술 먹거나 뭐 이래가지고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돌변합니다. 사람이. 그때 돌변한 이 신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극단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기억을 못해. 네. 그게 변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요즘도 이제 사회 문제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주폭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어요. 스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도 그 귀신을 쫓는 의식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구병시식은 이런 쪽하고는 좀 달라요. 구병시식은 이런 거하고 다르고, 그게 이제 벽사라고 하는 팥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신기를 통해서 신기를 이기는 게 아니고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듯이 밝음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밝게 만들어서 다른 외부적인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이 정리될 수 있게. 근데 문제는 이거는 사실 구슬 하든 뭘 하든 이런 구병시식을 하든 사실은 반복돼요. 왜? 살 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을 찌는 이유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패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안 하고 내가 만약에 살이 쪘는데 이게 살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식생활 패턴은 그대로 놔두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내도 결국 또 축적이 되겠죠. 어느 시간이 되면. 그래서 그런 방식은 해법이 안 돼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 먹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야 돼요.